미국은 셰이가스 채굴 과정에 사용하는 수압 파쇄법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수압 파쇄법은 셰일가스 층에 고인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데 쓰이는 공법으로 지하에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해 셰일층을 분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대규모 폐수가 주입된 구멍에 그대로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고인물이 주변 지하단층을 서서히 갈라놓으면서 지진을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KT 캐러넌 코넬대 교수 연구팀은 사이언스 투고 논문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수년간 걸쳐 발생한 수많은 지진이 프래킹 공정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셰일층에 매장된 셰일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고압으로 땅에다 액체를 주입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매립하는 게 잦은 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액체를 주입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진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홋카이도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최근 홋카이도의 수많은 지진들과 작년 8월에 50일 동안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 오샤만배초에 있는 이이나리 신사 경내에서 솟아오른 물기둥이 높이 지상 30m를 넘는 상태로 멈추지 않고 50일 동안 이어진 일과 이틀 전인 6월 29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랑코시초 니세코 유모토 온천 주변 지열발전 시설 내에서 물기둥이 솟구치고 있는 것도 모두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셰일가스 지진과 마찬가지로 일본 홋카이도 지열발전 지진과 물기둥 사건은 타당한 추정일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분들이 본격 조사를 하여 논문을 발표해봐야 대충의 윤곽이 보일 것이지만, 잠시 일본의 지열발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지열발전은 2차 세계대전 후 전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이와테현 마츠카와 지열발전소와 오이타현 오오타케 지열발전소가 건설되어 각지에서 발전 가능성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석유의 대량 수입을 계기로 신규 건설이 중지되었습니다. 한동안 개발이 중단되었던 일본의 지열발전은 1970년대 오일쇼크 및 올림픽을 계기로 재차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지열발전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과 관련하여 온천법, 자연공원법, 삼림법 등 다양한 법률이 연관되어 있으나 지열발전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지열발전 개발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지열발전을 일본 전역에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립공원, 유명한 온천지 부근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의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 홋카이도 지역의 지진과 물기둥 사건들 모두 지열발전 중인 온천지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직 아무런 논문이 없으니 어떠한 추정치의 결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일본을 지켜보며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우리나라 포항 규모 5.4의 강진 발생 원인에 대하여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1년여간 연구를 수행한 포항지진정보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을 위해 굴착한 지열정에 주입한 고압의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해 이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지열정 굴착과 물 주입 등 지열발전 실증 연구 활동과 포항지진 발생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지열발전이 홋카이도에 최근 연속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최근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무려 8번, 히다카 지역 동부에서 4번, 쿠시로 앞바다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